교육경비 예산 미집행을 놓고 아산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5일간 천막 농성을 벌였던 시의회는 박경비 시장의 고집과 불통만 확인했다며 집행부와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사흘째가 돼서야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에서 백제 한성기 때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 5기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 일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돌을 쌓아 만든 고분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을 놓고 아산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원한대로 집행해달라며 15일간 천막 농성에 들어갔던 시의회는 박경비 시장의 고집과 불통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시작부터 의원들은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 박 시장을 질타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교육 예산 미집행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박경귀 시장을 본 의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시장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홍성표 의원은 박 시장이 당일 오전에 다른 일정은 소화하면서 37만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빠진 것은 의회와 시민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의회에서 정식으로 박 시장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본회의 10시에 시작하는 11시면 끝날 수 있는 본회의에는 참석을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박경기 시장님에게는 불통이다. 본인의 의회와 협의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또한 본회의를 마친 아산시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내고 아산시의 교육경비 예산 집행 중단에 대해 의회에서 15일간 집회를 하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줬음에도 고집과 불통만 확인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천막 농성 대신 행정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37만 아산 시민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묵살해버린 박경기 시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신의를 저버린 시 집행부와 박경기를 비롯한 집행부와의 앞으로의 더 이상 협치는 없다. 불합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박경기 시장과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시의회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협치 대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에서 백제 한성기 때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 5기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한 개 고분은 흙이 아닌 돌로 쌓았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 일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이면 읍내리일원 해발 약 109m 높이의 구릉 정상부에서 고분 5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중앙에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 1호분은 최대 추정 규모가 직경 약 58m, 높이 약 6m에 이릅니다. 하나의 무덤 봉분 안에 여러 개의 매장 시설을 둔 이른바 다곽식으로 돌을 쌓아 만든 무덤으로 이 지역 일대에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봉분을 이루는 재료가 기존에는 흙을 주로 이용을 했다면 여기는 적석으로 무덤 봉분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봉분 안에 여러 개의 그 매장 시설 시신을 안장하는 관광 시설들을 두고 있다는 게 또 2호부터 5호분은 1호분에 잇따라 조성된 직경 20m, 높이 2.5m 내외의 소규모 고분입니다.
1호분과 달리 흙을 이용해 봉분을 쌓아 올렸고 봉분 안에 매장 시설이 적다는 점에서 1호분보단 낮은 위상을 지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고분들은 매장 시설과 부장품 등으로 밀어볼 때 백제 한성기 축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꽤나 지방에서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만 저 정도의 무덤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기 고분 외에도 구릉의 남사면 아래쪽에서 고분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로 추정되는 구상 적성 유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곳에 대한 추가 고증 절차를 거쳐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를 통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면 향후 이 지역을 뭐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시민들에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적으로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들 고분은 세종시 일대의 고대 문화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도청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도 계속 이어갑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충남도는 사흘째가 돼서야 뒤늦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정보 주체, 즉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 대응 조치 등 고지해야 할 항목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건을 충남도가 인지한 건 지난 20일. 도는 문제가 된 파일을 당일 비공개 처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에겐 이튿날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담당자라든지 도에서 이번에 유출됐다고 이게 뭐 고지 받거나 연락 받은 거 있으세요? 받은 건 없어요.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어떤 보안 대책을 세우는지 알림으로 해서 그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기능 차원에서 반드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을 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는 보도가 나간 지 사흘 만인 22일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더딘 대응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세종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이 사업은 총 561억 원을 투입해 장군면 금암리 일대에 약 31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공복합업무용지 8개 블록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관이 수려한 금강변에 위치한 데다 행복도시와 인접해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세종시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돼 오는 31일 정식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 전동면 사무소 자리에 들어선 복컴은 총 사업비 12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곳에는 자치센터와 보건지소 등 행정공간을 비롯해 동아리실과 악기 연습실 등 주민자치 활동 공간이 마련돼 지역 공동체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KTX 운행을 촉구하는 온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벌입니다. 온라인 서명은 시청 누리집이나 홍보 포스터에 QR코드 촬영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에 배포된 서명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KTX 세종역 신설과 KTX 열차의 조치원역 정차를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서명운동 결과와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소 야대 형국이 됐는데요. 최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각종 사안마다 충돌하며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주 다시 투표에 붙여졌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이탈표로 재가결이란 예상밖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의회 내부에선 투표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졌고 재투표 주장에 따른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불거졌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해서 어쨌든 계속 소송을 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여러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세종시가 입법 예고한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문화재단 안에 관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자 했지만 지난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5년간 8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됨에도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 절차 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것이 보류가 되면 이 관광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의회하고 또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내부에선 시의회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 조례에 지원액을 명시한 것을 두고선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각종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여야 간 갈등과 잡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대결 구도는 중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산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의 적용 대상들인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담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산적인 등등의 이야기들로 논의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모아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세종시 부강면으로 갑니다. 부강면은 세종의 최동남쪽 지역으로 금강도 끼고 있고 경치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인심도 좋은가 봅니다. 이곳 부강면에서 활동 중인 세종 부용화 로타리 클럽도 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천사들이시네요. 봄을 맞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모은 성금으로 두루마리 휴지와 누룽지 각 50세트를 부강면에 후원했네요. 부강면은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두루마리 휴지와 누룽지를 관내에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랍니다. 부용화 로타리 클럽은 그동안 지역 어르신들 위해서 밑반찬 봉사도 꾸준히 해오셔서 지역에서는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잔치도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요. 와, 저는 사실 제 몸도 잘 챙기기 힘든데 우리 부용화 로타리 클럽 대단하십니다. 김태자 회장님은 미약하지만 지역사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용화 로타리 클럽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무척 기쁜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봄을 나누어 드립니다. 무엇인가 꽃보다 아름다운 느낌이 가슴 속 깊이 다가오지 않나요? 원양일동 행정복지센터가 마을별 최고령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여쭙고 있네요. 최고령 어르신들의 건강 상황도 살피고 대화도 나눠드리는, 다시 말해서 마음의 봄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원양일동은 아산시의 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1등 동이잖아요. 활동에 제약이 있는 최고령 가구 어르신들을 권태식 동장님과 김석기 복지통장님이 찾아뵙고 찬찬히 살피다 보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위기상황까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석기 복지통장님은 우리 동에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뵙고 건강을 살피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원양일동이 멋진 행복동인가 봅니다. 우리 아산시의 자랑 원양일동 좋아요! 자, 이제 천안시 불당일동으로 갑니다. 고고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여러분은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저는 봄 기운이 올라오면 여행은 꼭 가고요. 집안 대청소도 꼭 한답니다. 내 집 안과 집 주변 골목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불당일동 통장협의회가 새봄맞이 깨끗한 불당일동 만들어요 캠페인을 했네요. 불당일동도 제 마음과 똑같으셨나 봅니다. 서당교 인근 환경장화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곳은 주거와 상업 밀집지역인데다 충남 북부 상공회소 등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랍니다. 이날 통장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명호 회장님은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불당일동이 더 쾌적하고 사랑받게 돼 기쁘다며 자긍심을 드러내셨네요. 우리 불당일동 최고! 최고! 오늘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 실천 소식 어떠셨나요? 저도 봄보다 따뜻한 우리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 나사렛대에 재학 중인 농아인 태권도 선수들이 이달 초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장애를 딛고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두 선수를 송영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호발에 따라 9살에 태권도를 시작한 김다은 씨. 청각장애가 있어 듣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친구들에게 수업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일단 선수들은 말하는 것도 제가 이해 잘 못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다시 들으려고 친구한테, 동기한테 다시 들으려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물어보고. 고등학교 2학년에 뒤늦게 태권도를 배운 김지원 씨는 대학에 들어와 시범단에서 품새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늦은 만큼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했습니다. 힘들었죠. 안 힘든 운동이 없으니까 이제 응원해준 사람, 또 기도해주신 사람 많다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키르기즈스탄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잇따라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김다은 선수는 겨루기 46kg 이하 체급에서 금메달을, 김지원 선수는 품새 개인전과 혼성전에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처음에는 뭐 지도하는데 또 선수들이 따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꼭 참고 해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의 목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대회로 향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세계 농아인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시아 대회보다 더 높은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세계 농아인 선수권 대회를 출전을 해서 금메달 따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데피니피 메달 일단 따고 싶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한세 일단을 선수 되고 싶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다가오는 주말인 25일과 26일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딸기 농가와 제과업계의 상생을 목적으로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빵을 소비자에게 10% 저렴한 값에 선보입니다. 또 호두과자 굽기 체험과 사전 선발된 인원이 참여하는 빵지 순례 등도 진행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다음 달 29일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백의 종군길 전국 걷기 대회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에 백의 종군길을 걸으며 이순신 장군의 충효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효의 길과 충의 길, 구국의 길 등 3개 코스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아산문화재단 누리집으로 하면 됩니다. 천안 서북소방서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천안 시민으로 5인 이내 한 팀을 구성해 연극 형태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면 됩니다. 신청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다음 달까지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교습 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 정지, 3차 위반 시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세종시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20일부터 충남도청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불법 사이트 가입부터 대포 통장 개설 등 수많은 범죄에 노출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